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코스피나 코스닥 흐름 괜찮습니다. 나스닥 쪽이나 뭐 미국 쪽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서상현 팀장님 얘기를 하는 거죠. 호재만 받아들인 우리 증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수도 오르고 종목도 오르고 그런 흐름인지. 자, 오늘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심수빈 연구원 그리고 서상현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리가 너무 좁아요. 예. 근데 더 좋아 보이네요. 오늘 연구원님, 심수빈 연구원 좀 기다렸어요, 저는 사실. 유가 얘기가 좀 슬슬 어제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또 바텀 얘기가 나와.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잡은 게 아니냐? 그러고 이제 수요는 아니더라도 공급 쪽에서 안정이 되고 재고도 좀 줄어들 것 같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거기서 기대감을 싹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정유주 쪽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 얘기가 가능하실까 봤는데 일단 내용상으로는 원유 재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팀장님과 같이 얘기 나눠주세요. 예. 오늘 증시 흐름부터 연구원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미증시 약세에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간밤 미증시가 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발표와 이제 모더나 코로나 관련 백신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미국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증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일단 수급 측면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개인이랑 외국인이 오늘 금일 순매도세를 보였던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과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좀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이제 의료정밀, 그다음에 서비스업, 음식류, 그리고 기계 등의 좀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운수장비와 이제 은행업종은 일부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특징으로는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의 좀 강세가 맞아요. 좀 두드러졌던 예.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뭐 언택트 관련주나 이제 일부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금일 코스닥 강세를 좀 이끌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달러와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대비 약 한 4원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러면서 1229원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일단 뭐 특별히 좀 증시가 안정적이었지만 달러와 환율이 상승한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30명 선을 좀 넘어서면서 관련 우려 등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명 선 넘은 거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 좀 얘기를 좀 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팀장님, 어쨌든 우리 증시는 계속 가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아유, 오늘 여기 질문이 계속 들어왔는데 일단 우려를 다 쌓아안고 상방을 좀 뚫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뷰 바꾸나요? 막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딱히,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걱정거리가 많은, 그러니까 좀 더 불안 요인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증시 상황이다. 그 5월달 이제 월간 전망을 할 때, 네네네. 2000 포인트 도전할 것이라고. 2000 전후. 예, 예, 2000 포인트 도전할 거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원래 그거였거든요. 월 초반에 국제유가 변동성이라든지. 예, 코로나 이슈라든지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 때문에 좀 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보이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월 후반에 반등을 줄 거라고 전망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5월 후반에? 후반이네. 근데 조정이 예. 없었죠. 그 대신에 이제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1900포인트 소폭 위에서 옆으로만 횡보만 했죠. 네네네. 저희들은 이제 가격 조정을 생각을 했었지만 시장에서는 기간 조정으로 조정.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여전히 원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여기서 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뭐 지금 요즘에 시장을 보면 하루는 언택 관련주들이 빠졌다가 오늘은 또 시장을 그쪽이 또 이끌고 있고 그거죠. 산업재 섹터, 언택트, 산업재 언택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예. 순방으로 조금씩 올라오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오늘 오전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상승한 업종들이 이제 상승한 테마들이 좀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요? 네, 예, 상승한 예. 테마들은 2차전지, 테슬라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 3% 급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관련된 예, 예. 코프로 BM이 강해요. 예. 네, 그런 식의 테슬라에 무슨 소식이 있었어요? 뭐 특별한 그렇잖아요. 내용들은 없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반응을 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조금은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은 장 초반 정도 중반 정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다가 그 장 후반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그때부터는 하락 요인들의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어떤 하락 요인? 이게 첫 번째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이게 좀 지연시킬 수 있다, 지연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경기 회복이 예.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 자체가 그 시적으로 미국 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더라도 그 지금 현재 그 V자로 시장 뭐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U자나 나이키 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좀 시장의 변화 요인 중에 가장 특징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백신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상승했다가 그거 너무 질문을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거 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백신 나오는 줄 알고 막 걷어들였다가 그러니까 매도했던 거 걷어들였다가 에 이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가 빠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렇게 해석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장막판에 확 밀렸던 게 그 원래 어제 미국 장 끝나고 나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일부가 나왔었어요. 네네. 네. 그때는 영향이 없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한 2.3% 정도 튀었으니까 네. 영향이 없다가 장 막판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그때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너무 데이터가 초창기 데이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쉽게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네. 쉽게 말씀드려서 모더나와 관련된 그 임상 결과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더나가 기본적으로 그 백악관과 연관돼 있는 사람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45명이 항체가 생겼다고 하지만 바이러스와 관련된 중화 항체가 생긴 사람 8명밖에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세부 항목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공식적 발표가 아니죠 지금 사실. 이게 보도 자료만 낸 거죠. 그렇죠. 예. 보도 자료만 냈고 업체 측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45명이 누구누구냐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다 젊은 사람들이었으면 뭐 의미가 없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하나가 나오더라고 뉴스에서는 모더나가 네. 지금까지 회사 설립하고 나서 그 중요한 연구 논문 올린 게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루 열고 사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내용들이 조금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은 그러니까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런 상황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면 그 장 막판에 확 밀렸던 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온라인 매출과 관련된 기업들은 장 중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네. 뭐 장 후반에는 그쪽도 같이 이제 좀 밀리긴 했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에 관련 신경 안 쓰고 원태 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를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만들었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언택 관련주들이 좀 올라간 거 하나. 오늘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엄청 강해요. 그렇죠. 네네네. 네,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쭉 끌어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끌어올라갔는데 대부분이 다 반도체, IT 부품, 제약 뭐 이런 쪽. 어제 이제 모더나 때문에 많이 밀렸던 제약 업종들이 같이 반등을 좀 줬고 네. 그 다음에 언택과 관련돼서 반도체와 IT 부품 이런 쪽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여전히 좀 불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을 뒤로 하고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 덜 빠지고 강한 시장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예. 주식시장만의 특징인데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까라는 점은 합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만 시장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네, 글로벌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장이 도래한다라고 몰라도 지금까지는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실적으로 해외 쪽에 펀드 매니저들, 네. 미국 쪽에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아, 그러니까 다 일단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예. 9.11 테러 2001년도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현금 보유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요즘에 이제 급등을 했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매니저들 다들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고 매수, 이게 떨어 조정 보이면 매수했다는 뜻으로 안 살래 이거고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고 또는 반대로 사고 싶어도 이미 올라서 못 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뒷면에는 어쨌든 주식으로 들어올 대기자금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주식으로 들어올 대기자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 여기서 상승할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경기 회복?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2분기 때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30%씩 급감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들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경우에 그거 뭐 그때 이후로 그게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쳤을 때 그걸 기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너무 과민반응한 거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현재 중론이에요. 네. 저 혼자만의 이제 무조건 뭐 빠진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을 조금 더 나눠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것은 내일장의 전략으로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워낙 강하니까 코스닥보다 동시효과 상황 보여드릴게요. 현재 700선 넘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1.7% 정도의 상승으로 12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708.56포인트의 흐름이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역시 8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1989선입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끌어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좀 눌리고 있지만 다른 종목도 열심히 지금 달리면서 뭐 지수 상승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동시효과 상황에서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종목별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종목들 역시 바이오 상승 쪽에 있는 종목들 많고요. 그 밖에 IT 쪽의 종목들이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수 상승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